네, 안녕하세요. 핏분의 김승현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핏분의 파워 디프레스를 가지고 가슴 하부 쪽과 팔 뒤쪽을 운동을 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파워 디프레스,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평행봉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평행봉 안에서 내 체중을 가지고 딥스 운동을 하게 되는데, 사실상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딥스를 처음부터 하시기가 쉽진 않아요. 제 자기 체중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기초적으로 내 지면 반발력을 이용한 딥스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자, 딥스를 하실 때에는 양손을 평행봉 파워 디프레스의 손잡이를 잡아주시고, 자, 가슴 쪽이 살짝 아래로 내려와 오게 잡아줍니다. 그래서 아래 가슴 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위치를 잡아주시고, 자, 양 발로 지면을 살짝 점프했다가 다시 내려와 주시면 돼요. 자, 기본적으로 점프, 점프, 점프를 해주시는데, 자, 이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점프를 하시고 버티면서 내려오시는 걸 추천할게요. 둘, 셋. 지금처럼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져있는 상태가 가슴 하부 쪽을 자극시키기가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. 자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점프, 점프 하다가 조금 더 버티면서 자,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나중에는 딥스 운동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딥스 운동은 일반적인 팔굽혀 펴기보다 가슴 아래 라인을 만드는 데 훨씬 효과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파워 디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가슴 아래쪽의 라인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영상은 핏분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, 빙글, 카카오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